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프로테오글리칸. 항염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통증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잘 제거하면 통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프로테오글리칸을 매일 2mg씩 투여했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조절되며 증상을 완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 통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어코 연골 유래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하게 했더니 쉴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무릎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60대 주부 두 명이 관절 건강 되찾기에 나섰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도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팠고 걸음을 많이 못 걸어요. 먼저 다양한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식습관 개선과 운동, 매일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하면서 열심히 도전을 이어갔는데요. 2주 후 두 도전자는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이 계단 올라가는 거는 잘 올라가. 옛날보다 걸음 걷는 거는 너무 좋아졌어. 2주 전과 같은 검사 결과 최순덕 씨는 관절 통증이 양호한 상태로 체중은 줄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됐습니다. 무릎 통증이 극심했던 박순실 씨는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됐습니다. 실제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연어코 연골 유래 프로테오글리칸을 16주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개선되고 스쿼트를 10번 했을 때 통증 점수도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데도 프로테오글리칸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허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 5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프로테오글리칸을 섭취하게 한 결과 앉았다가 일어설 때의 어려움이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허리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테오글리칸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연골 구성 성분인 E형 콜라겐과 또 연어코 연골 유래 프로테오글리칸이 함유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섭취 시 구강 점막을 통해 섭취하면 프로테오글리칸의 성분들을 효율적으로 체내에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알레르기 체질인 분이나 임산부, 수유부, 또 특정 질환자인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